오늘은 회전이 안 되는 선풍기가 있으신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. 집에서 사용하던 벽걸이 선풍기인데요. 전원을 켜고 버튼을 눌러도 보시는 것처럼 바람만 작동하고 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선풍기가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수리해 보겠습니다. 이제 전원을 끄고 선풍기를 수리해 보겠습니다. 먼저 선풍기 뒷부분에 고정 나사를 풀어주세요. 보통 나사 하나만 풀어주면 쉽게 뚜껑이 열립니다. 회전이 안 되는 선풍기는 대부분 회전 모터만 교체하면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. 모터 교체를 위해서 타이랩으로 고정된 전기선을 먼저 제거해 줍니다. 전기선을 제어하기 전에 사진으로 찍어두면 나중에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전선 커넥터를 녹로지로 눌러주시면 쉽게 빠지고 나중에 재활용도 가능합니다. 이제 회전 모터를 고정해주고 있던 두 개의 나사를 풀어주세요. 이제 회전 모터와 본체를 연결한 나사 한 개만 풀어주면 되는데 고장이 나서 니퍼와 녹로즈를 잡고 연결된 부분을 빌려줍니다. 분리된 회전 모터입니다. 준비한 회전 모터는 재활용으로 나온 선풍기에서 회전 모터만 분리해 놓은 건데 이렇게 쓸 데가 있네요. 참고로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모터는 분리한 역순으로 조립하면 됩니다. 분리한 전기선도 연결해 줍니다. 연결할 선이 맞는지 조금 전에 찍어둔 사진을 보고 맞는지 확인을 연결해 줍니다. 전기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니퍼로 튜브복을 제거 후 회전부터 전기선을 연결해 줍니다. 전기선이 선풍기가 회전을 해도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줍니다. 회전 모터를 맞추기 위해서 강제로 맞추려도 안 될 거예요. 회전 모터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전원을 넣고 회전 버튼을 작동해 보세요. 쉽게 회전 모터를 맞출 수 있습니다.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여주세요. 고정 나사 두 개를 조여주면 회전 모터가 고정됩니다. 이제 뚜껑을 닫고 나사를 조여주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. 선풍기를 벽에 걸고 작동이 되는지 시험해 보겠습니다. 전원을 켜고 회전 버튼을 작동했는데 회전이 되지 않던 선풍기가 회전이 잘 되고 있네요. 여기 들어오신 구독자님도 한번 해보세요. 도움이 되셨나요?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